네, 지금부터 2020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강사 워크숍 미디어 숲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분들은 교육자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획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의 영역 자체를 좀 강사분들한테 대변는기로 그래서 그 여러분들 힘으로 좀 더 미디어 교육에 서울센터 미디어 교육을 알차게 이끌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형식과 그런 프로세스들을 마련하는 게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실적 현황입니다. 아직 저희가 2011년 잠정적인 실적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총 인원수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포함해서 10만 명이 처음 넘었습니다. 그 사례 기준 저희가 온라인으로 저희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QR코드를 만들어서 그 QR코드 찍으시면 결과물이 자세한 커리큘럼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양천군 쪽, 서부 쪽에 활동하시고 굉장히 이제 미디어의 교육을 이제 잘 진행하시고 그런 노고를 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분들, 기관들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받아서 보시면 또 저희 대전 내부지만 사회적 가치 혁신을 사례에서 부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센터 이전도 하고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상당히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또 비대면 수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또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또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또 우리 강사 선생님들 또 이용자분들께서 저희 센터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2020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럼 강사 지원 사업의 사례 발표를 세 분 모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법들에 대한 되게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해서 확인한 부분들을 또 다른 신문사나 언론사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도 해보시고 하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흔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계속 만나서 스터디를 했고요. 유튜브에 관한 서적, 논문, 리포트 등등 다 지져서 저희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느꼈던 거는 이제 이분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지내시면서 그분들의 문화를 저희들도 진짜 이해 못하는 어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개개인마다의 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신데 해당 대상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서 좀 수강생 모집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도 되게 뭐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 힘들기도 했었는데 숲을 주제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름도 미디어 숲으로 해서 그동안 고단했던 마음을 저희와 함께 좀 힐링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뭐 힐링 특강이라든지 또 토닥토닥 토크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돼서 지금 강사님들이 뭐랄까요 그동안 얼굴도 보기도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랜선이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서로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반가운 그 강사님들 좀 뵙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거는 아쉽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 서울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잘 극복하셔가지고요. 우리 내년에는 꼭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서와 서울센터는 처음이지 랜선 집들이를 우리 양홍석 팀장님과 고병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팀장님과 급조로 만나서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여기가 네 TV 체험실이에요. 아 여기 제가 TV 체험실이라고 합니다. 센터의 가장 큰 가장 입구 이제 체험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팀장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TV 체험실. 아 카메라가 이렇게 세대가 있어요. 네 이거 하나의 크롬프터가 저기 카메라인데요. 아 이게 크롬프터라고 합니다. 크롬프터가 굉장히 크네요. 예, 예. 네. 라디오 체험관입니다. 아, 여기는 라디오 체험 스튜디오라고 하네요. 네, 라디오 네. 체험 스튜디오인데요. 이야. 이거는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끼고. 네, 재질이 네. 정말 좋네요. 네. 나무도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라디오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별 네. 콘서트도 이렇게 있고. 네. 핸드폰도 있고요. 우리 오늘 강사들 예. 같이 함께 하는. 저 안녕하세요. 예, 예. 하고 있죠. 지금 예. 사회사 지혜영 예. 선생님이십니다. 예, 예. 저는 일단 오늘 미디어 센터를 정말 이렇게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다 경험해 본 적이 처음인데요. 너무 숨이 차요. 이렇게 넓은지 몰랐고 정말 이 시설 공간이 이렇게 이사 오면서
정말 미래 지향적인 미디어 센터가 될 것 같다. 미래를 보고 이 건물을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토닥토닥! 토닥!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건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대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좀 다사다난했던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이 다 학교를 안 가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요? 돌밥돌밥이란 말이 있잖아요.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간식 달라 치우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듭니다. 강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올해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꼭 힘내셔서 예, 또 이렇게 실제로 뵙고 또 만나 뵙고 이렇게 교육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운영지원팀 박하연입니다. 네, 입사하게 된 김태리라고 합니다. 시설 장비 안전을 담당하는 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좀 떨렸는데 사회자분이 잘 진행해주시고 서울센터 소개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뿌듯합니다. 자, 다음은 OX 퀴즈입니다. 선생님들 OX 퀴즈입니다. 자, 시청자 미디어 센터 장비 대여를 단기 대여할 때 단기 대여를 신청할 경우 대여와 반납일을 포함해서 한 번에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OX, OX입니다. OX. 자, 선생님들 가장 먼저 정답을 써주신 분이 네, 5개. 7개 쓰신 분도 계시고요. 5개입니다. 자자. 네. 와, 5개입니다. 자, 마지막 자리도 이렇게 직접 얼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특히 이제 서로 얼굴 보면서 센터의 미디어 교육과 또 시청자 참여 이런 부분의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뭐 정말 내년에는 강의실뿐만 아니라 센터장실, 또 센터 사무실, 또 센터 회의실에서 만나서 교육 하나하나까지 같이 평가하고 계획해 나가는 그런 정말 이렇게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서 센터 미디어 교육의 사업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김동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이 되게 심각한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옆집 사람도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내 친구도 문제가 생겼고 뭐 뉴스를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에 대해서 위급하고 겁나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좀 희석이 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뇌의 인식이 어떠냐면 별거는 아니지만 잠재적 두려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예언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